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브릿지 연습하기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브릿지? 브릿지가 뭐죠? 자,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 연습이 뭐지? 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간이 크게 우리가 1옥타브에서 2옥타브로 연결하는 그 구간과 2옥타브에서 3옥타브로 연결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습을 할 때 1옥타브와 2옥타브와 3옥타브 음색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옥타브와 2옥타브를 먼저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연습을 해주시고 2옥타브와 3옥타브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연습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뒤에 옥타브를 누르지 않고 C라는 운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C, 그 다음에 2옥타브 누르시고요. 레, 시, 레. 자, 시, 레 라는 음을 연주를 하는데 텅깅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나는 시를 부른 상태에서 시레를 눌러야 됩니다. 시레. 자, 이때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는 시하고 레를 누를 때 이 왼손이 먼저 닫혀야 됩니다. 여기가 닫히고 아래로 시 따라라라라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이 오른손이 먼저 닫히거나 그렇게 됐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손이 조금 더 빨리 닫힌다면 계속 밀어주는 상태에서 손가락만 연주를 해주시는 겁니다. 시레 시레 텅깅 하지 않고 그래서 시레 시레가 10번을 연속해서 불렀을 때 삑사리가 나지 않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연습이 됐다 그러면 시비 1옥타브 C, 그 다음에 옥타브 엄지 누르고 미 시미 시미 그 다음에 라레 하시면 됩니다. 미 1옥타브 라, 그 다음에 2옥타브 레 그 다음에 라미 1옥타브 라 2옥타브 미 자, 요 연습을 연습할 때마다 해주시면 1옥타브와 2옥타브가 연결되는 음색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여기 이 브릿지 연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꼭 해주시고 이 연습이 잘 되었다 그러면 엄지 누르고 시 시 누르고 시레 시레 레 버튼은 뭐죠? 요 버튼이죠? 요거 요거 시레 얘도 마찬가지로 텅깅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슬로우로
다음에 라레. 라미. 요 연습도 해주시면 2옥타브와 3옥타브 이 브릿지가 부드럽게 돼서 이렇게 1옥타브와 2옥타브, 3옥타브의 음색이 하나로 들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편안하게 소리를 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브릿지 연습을 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교재와 악보집 만들었습니다. 자,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교재와 악보집 만들어놨으니까 구경하셔가지고 필요하신 교재는 구매하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